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5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김하중입니다. 네. 하중 매니저 미래에서 오셨고요. 이분이 이제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쪽에 굉장히 또 출중한 분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그 굉장히 큰 고객들 예, 컨설팅도 하시고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 우리 호스트의 입장에서 조금 이제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너무 새 아저씨들이 그냥 한 3년 달려왔더니 아, 뭐 지겹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뭐 그런 목적도 좀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사실은 이제 게스트 속에 앉으셔야 될 분이시긴 한데 우리 한 두 번 나오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게스트 입장에서 게스트의 마음을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질문을 또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모셔봤고요. 오늘 주제랑도 굉장히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ESG 특집 3탄을 하게 되는데 뭐 ESG 하니까 모르겠다고 그냥 안 보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 ESG라는 게 뭐 영어 단어라 좀 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미 온 미래입니다. 그럼요. 예, 기미래. 국민연금이 뭐 반 이상 이쪽에 투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현실이 된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에서 또 이렇게 한분 오셨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피할 수 없는 이게 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관한 얘기 여러분도 이거 놓치시면 앞으로 투자에 굉장히 큰 부분을 놓치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2등보다는 1등이라고 하더라고. 광고 문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ESG 특집 3탄 과연 앞으로의 우리의 에너지 쪽 이쪽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얘기를 아마 투자의 관점에서 그렇죠. 진짜 리얼 투자의 관점에서 얘기해 볼 텐데 메리츠 증권의 스몰캡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상현 수석 연구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메리츠 이상현입니다. 네. 어디 저희 앞에 했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미 온 미래다. 피할 수 없다. 이미 다가오고 있는 미래죠. 그렇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간의 그 로드맵에 갖춰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가까운 미래 혹은 뭐 이미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한번 우리 이상현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또 우리 김하중 매니저한테는 또 뭐 진행자석에 앉아 있습니다.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부자들 워낙 많이 만나시니까 이 좀 자산가들은 혹시 이쪽에 투자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좀 한번 같이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즘에 제일 핫했던 쪽 하나가 이제 수소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수소. 예. 이 원소 기호 H. H 맞죠? 네. 아, H2O가 물이지. 네. 그죠? H2O는 이제 수소 두 개, 물 하나. 물 하나. 네. 아, 물 하나가 이제 산소 두 개. 산소. 아, H2O니까. 아,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여기 이제 물입니다. 이런 거 2%가 잘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소에 관해 이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특히 관심을 언제부터 좀 갖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좀 와 있는지 현재가 어떤지 한번 보시죠. 네, 이 얘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일단 그 수소라는 키워드가 주식시장에서 관심 받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년? 네, 2017년에 그 제네바 그 모터쇼에서 현대차가 그 수소 연료 전지차 컨셉카를 공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수소 모빌리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현대차 넥소가 출시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목세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죠 그 수소 산업의 가장 큰 틀이 되는 수소 경제 로드맵 발표가 있었고요. 우리 정부가 네. 그런데 의아하게도 그 로드맵이 나오고 나서는 주가는 다시 하락 국면에 빠졌습니다. 그 요인은 어떻게 보면 수소가 단순히 스터디를 해보니 너무 장기적인 그림이다. 그래서 막상 종목단에서 보니까 너무 개별적인 종목밖에 없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에는 아직 먼 그림이니 주식시장에선 그냥 하나의 테마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 2020년 들어오면서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됨으로 해서 다시 수소 산업이란 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수소 관련해서는 그러면 기업들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따지고 보면 네. 좀 뭐 100개 이상도 될 것 같아요. 100개 이상 돼요? 네. 어. 너무 관련된 밸류 체인이 이게 커요. 하나의 산업 형태가 됩니다, 지금. 전혀 없던 게 생기니까 이제 밸류 체인이 오히려 커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기존에 내연기관차에만 있었던 부품들이 없었던 부품들이 생성되면서 그쪽에 이제 끼어드는 업체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로 인해서 종목들도 개수가 많아지고 그런데 이건 너무 파편화됐어요. 그래서 산업 국면별로 그리고 또한 밸류 체인별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근데 2020년 들어서 오히려 수소 테마가 더 각광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4.15 총선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4.15 네.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승리를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많이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전에는 사실 정부 여당이 정부 쪽에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법령을 바꾸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백업이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원자력 문제도 이제 굉장히 네.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되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당이 이제 뭔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또 그린 뉴딜 정책이 나왔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안에 굉장히 강력한 테마 오브 테마로 수소가 부각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테마로 이제 치부하기에는 네. 산업적으로 너무 커졌어요. 네. 그래서 하나의 산업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도 수소에 대한 동향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수소 관련된 회사들은 대략 뭐 어떻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수소 탱크 만드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무슨 수소 압축하는 뭐 이런 데 아니면 수소 전지, 수소 연료 전지 뭐 이렇게 만드는 데 등등 뭐 여러 가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뭐 그 정도밖에 없는데 네. 어떤 회사들이 수소 관련된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세부적으로 예,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저희가 고민을 먼저 해 봐야 될 게 과연 왜 수소를 도입을 하려고 할까? 아, 왜 수소를 예, 하냐? 이거를 먼저 점검하고 나서 네. 밸류 체인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그 터진 사태가 2011년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에너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 열리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야 된다. 그럼 CO2를 감축해야 된다. 이런 방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에너지라는 특성상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서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게 세이프티, 안전성이 확보돼야 돼요. 그리고 안보적으로 위협받지 않아야 됩니다. 네. 만약에 군사적으로 석유는 네.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 네. 안보적인 위협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면은 네. 경제적인 효율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적은 단가로 인해서 발전 효율이 높은 에너지가 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측면으로 환경입니다. 환경이 CO2잖아요. 그래서 CO2가 안 나오는 쪽.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보니까 수소가 가장 적합한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로드맵도 2040년까지입니다. 단기적인 그림이 아니라. 2040년까지 네. 수소가 그럼 우리나라의 뭐 메인 에너지 캐리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메인 캐리어로 변모될 수 있게 준비를 네. 하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점차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보시면 네. 일단 수소 생산의 그 산업 밸류체인인데요. 네. 생산 부분이 있고 저장 운송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활용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이게 하나의 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말을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네.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한다. 네. 이게 가장 청정한 그린 수소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아직까지는 경제적 효율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로드맵 상황에서도 보시면 2030년까지 일단은 그 추출 수소와 부생 수소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추출 수소하고 부생 수소는 뭐냐 하고 하면 석유 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게 부생 수소고요. 그리고 천연가스에서 개질의 형태를 통하는 게 추출 수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은 그레이 수소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CO2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추출 네. 과정에서. 네. 그래서 정부의 로드맵은 일단 경제성 측면에서 단가를 낮추기 전까지인 그린 네. 수소를 추출 수소하고 부생 수소로 그 수소 산업을 키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왜 그
그 그린 수소로 인해서 지금 단가를 떨어진다고 보냐면 국내에서는 제한적이잖아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곳과 그리고 육상풍력을 지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네. 해상풍력으로 나갈 수 있는 곳 예. 국내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수소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럼 해외로부터 수입하려면 가장 좋은 형태가 액상으로 만드는 형태입니다. 예. 수소는 굉장히 가벼운 원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의 문제점은 뭐냐면 굉장한 고압으로 누르더라도 그 압력을 중요하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장 용기부터 나르는 방식까지 기술 개발이 다 돼야 되고 소재부터 기술부터 나중에 양산까지 다 접목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저장 형태에서는 지금 용기 형태가 있는데 그건 고압 기체 용기 그리고 액화를 담을 수 있는 용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액상의 방법과 액화수소란 방법이 있는데 예. 이것도 경제성으로 아직 그 입증이 되지 않았어요. 액화를 시키려면 일단 마이너스 253도씩까지 아유. 떨어뜨려야 됩니다. 아유, 여기에 마이너스 235? 네. 253도. 253이면 네. 지난번에 뭐 화이자 그거 마이너스 70도라 그래가지고 뭐 대니 많이 했는데 그거 뭐 3배, 4배? 이 정도는 저는 못하겠는데. 김아중 매니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고객도 설득이 될까요? 되겠어요? 수소? 아니 사실 그거보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그 앞에 에너지 캐리어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와 닿으시는지 제가 설명을 좀 더 쉽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래서 지금 네, 네. 이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바가 네. 이렇게 저장의 방법론들이 있는데 왜 에너지 캐리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 재생에너지는 저희가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해요. 아,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태양 네. 내리쬐는 대로 그대로 그냥 우리 받아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만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 화력 발전을 이용해서 생산된 전기는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면 가동률을 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죠.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쏟아지는 태양빛을 막을 수도 없고 부는 바람을 막을 수도 없어요. 그건 저희가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ESS라고 하는 저장 시스템을 두는 거죠. 네. 근데 이 저장 시스템의 한계가 뭐냐면 제가 나중에 이 전기의 가격을 하락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으로.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지적인 면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해요. 수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해외로부터 값싼 수소를 사와야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아까 ESS는 운송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방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장화시키려면 대용량으로 저장도 불가피한데 그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소로 바꿔서 수소의 물질을 기체가 아닌 액화 형태나 네. 액상 형태로 바꿔서 그거를 이송을 한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액화와 겁니다. 액화와 액상은 뭐가 달라요? 액상은 말 그대로 복합물, 화합물 형태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붙어있는 원소, 수소 원소가 붙어있는 암모니아나 아니면 유기물 형태인 LOHC나 네. 이런 액상물 형태로 바꾸는 거고 진짜 물같이 네. 그런 거예요? 네, 액체 형태입니다. 액체 형태? 네. 그런데 액화는 네. 순수 수소를 마이너스 253도씨까지 떨어뜨려서 액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액화가 어렵죠. 액화가 더 어렵습니다. 액화는 좀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데? 일단 네. 지금 현재 실증하려고 한국기계연구원이 실증 네. 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요. 소형 플랜트나마 네. 만들어 놓고 실증을 하더라도 과제 수행이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이걸 통과하게 되면 양산으로까지 들어가려면 네. 또 장기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액화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그게 경제성이 더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으니까. 네. 순수 수소가 많이 담기고요. 아. 그거를 이송하는 비용은 똑같은 비용으로 발생하더라도 에너지 밀도 차원에서 훨씬 높아서 액화 형태가 가장 좋지만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아니, 근데 정프로는 이런 네. 설명 들으면 탁탁탁 와닿나 봐. 저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액상이 좋아해 액화해 준다. 그게 사실 진심이었거든. 나 진짜 그런 개념이 없어. 아, 그렇습니까? 미안해. 아니에요. 뭐 저도 뭐 곧 그렇게 될 텐데요. 큰 걱정은 안.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네.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 그 액화 자체는 보니까 이건 뭐
몇 년 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특히나 이제 지금 LPG 같은 경우는 어디죠 무슨 LPG 차 같은 거 탈 때도 그건 액화로 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도 뭐 아마 영하 몇 도 정도는 되는 것 같지만 하여튼 굉장히 그 온도 자체가 아주 낮은 온도가 아닌 것 같아서 그 그 옆에 가면 좀 그 밸브 같은 거 보면 많이 시원해요. 차갑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영하 253도 이 정도로 손 대면 붙어버리는 거 아니야? 아,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액화는 하나의 저장 수단으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고요. 네. 만약에 액화로 저장해놨다가 지금 현대차 넥소 같은 데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화의 형태로 바꿔서 충전을 그러겠죠. 하는 형태입니다. 네. 액 액화해서 저장하면 그거 저 손실은 안 납니까? 예를 들면 LPG 같은 경우는 이게 이동 중에 무슨 저 LPG 저 배 타고 오다가도 손실이 뭐 몇십 프로 난다면서요? 이게 끓는 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당연히 네. 손실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걸 다시 회수해서 포집하는 처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액화는 어렵다. 네. 액화 어려워. 네, 이거는 장기적인 그림이라서요. 그렇죠. 아, 프랑스 멤브레인사 그거 안 됩니까? 이것도 전부 다 해외 업체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 린데나 독일의 린데나 이런 쪽이 액화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용화된 기술이긴 하나 대형화시키기가 아직 어렵다. 그리고 국내는 기술 수준이 아직 실증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액상은 많이 좀 돼 있습니까? 액상의 문제점은 그겁니다. 암모니아 형태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네. 암모니아는 저희가 많이 다뤘죠. 근데 위험물이잖아요. 암모니아 자체가 예, 위험물이기 때문에 취급하기가 쉽진 않는데 암모니아 형태로 다루게 되면 이송이나 과정들은 쉽습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수소를 개질해서 분리시키고 나서 남는 질산 처리가 어떻게 처리할지. 왜냐하면 예전에는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질소 비료. 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국내는 암모니아 생산 업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저장운송 부분에 대해서 네.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을 좀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거 알아봐야 되겠는데. 예, 지금 도표를 좀 봐주시면 좌측에 보이시는 모식도가 지금 현재 고압 기체의 타입별 모식도입니다. 타입 1이 기술 수준이 가장 낮다 보시면 되고 타입 4가 가장 높다 보시면 되는데 타입 1은 재질 자체가 금속이에요. 그리고 네. 압력이 200바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입 4는 전체 그 용기 자체가 플라스틱이고요. 탄소 섬유를 칭칭 동여맨 형태다. 그래서 압력이 700바입니다. 현대차에는 당연히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타입 4의 용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넥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소 충전소 네? 그리고 수소 생산지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든지 아니면 이런 운송 수단인 튜브 트레일러를 이용할 텐데 튜브 트레일러에 탑재되어 있는 용기의 형태는 타입 1입니다. 네. 그래서 압력 비중이 달라요. 타입 1은 200바고 타입 4는 700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은 타입 4의 용기로 그 튜브 트레일러를 만들면 되지 않냐.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 요인은 뭐냐면 일단은 탄소 섬유 가격 자체가 많이 비싸. 탄소 섬유? 네. 탄소 섬유 가격 자체가 비싸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압력입니다. 이 바라는 압력이 가로 세로 1cm 기준으로 1kg으로 무게로 누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면적이 커지다 보면 1m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가로 세로 1m로 늘어났다. 그럼 100을 곱해서 만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kg에 만을 곱해주면 10톤? 네. 10톤의 무기로 누르게 되는 거죠. 1m에? 예, 1m에. 1m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을 늘리게 되면 10m, 100m 가면 뭐 어마어마한 무게로 눌려야 되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700바입니다. 700바니까 이 압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큰 용기에 이렇게 강한 압력보다는 작은 용기에 강한 압력을 주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차량용에는 이렇게 700바의 형태가 용기가 탑재가 가능하나 운송 과정에 있어서는 타입 1의 용기나 타입 2의 용기 이 정도까지 지금 사용할 수 있다. 그 안 터져요? 터지진 않습니다. 터지더라도 타입 4 용기는 터지게 되면 일부 특정 부분만 찢기게 돼서 수소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날아가 버립니다. 예, 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폭발의 염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생산이랑 소비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생산도 네. 괜찮고 소비할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핵심 문제가 이 저 저장하고 운송인 것 같네. 네, 그렇습니다. 저장하고 그렇죠. 운송인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충분히 유통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방안을 봤을 때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한국가스공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스공사가 수소도 네. 합니까? 지금은 전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작년에 수소 관련된 추진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소 유통에 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네네. 한국가스공사의 장기적인 가스공사 성장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공이라고 하죠. 가공. 아니 진짜로. 아, 진짜요? 왜냐하면 그 공사체라든지 이런 거 발행을 많이 하러 다녔거든. 아, 네? 네. 코게스라고. 네. 네? 코게스라고 하나요? 코게스. 가공. 뭐 예를 들면 또 전에 분리하기 전에 합치기 전에는 주공, 토공. 아. 그게 다 분당 지역에 있어요. 분당 판교 이쪽에 다 있거든. 그래서 자 한번 가자 분당 그러면 가공 들렸다가 토공 주공 들렸다가 네 진짜로 아니 그래서 가공이 이 저장 유통을 뭘 좀 하신대요? 이게 한국가스공사가 네. 지금 LNG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그 LNG를 도입하는 인수 기지가 있습니다. 네. 인수 기지가 전국에 4개 정도 분포돼 있고요. 네. 이쪽에서 인수 기지에서 들여온 LNG를 각 지역 거점별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압력을 다루는 정합 관리소가 필요한데 정합 관리소가 142개 정도가 또 저희 국토에 퍼져 있고요. 그리고 공급 관리소가 400여 개 정도 퍼져 있습니다. 네. 이들 인프라를 활용해서 충분히 추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당분간은.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향후에 2030년까지 이들의 로드맵은 뭐냐면 수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 파이프라인으로 네. 그래서 압축가스로 보내겠다. 네, 액화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파이프라인을 2030년까지 700km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튜브 트레일러를 500대 정도 도입을 할 거예요. 현재 국내에 돌아다니는 튜브 트레일러의 대수가 500대 정도 됩니다. 튜브 트레일러는 뭐예요? 튜브 트레일러가 아까 말씀 트레일러는 많이 들어보셨죠? 컨테이너가 네. 올라간 그렇죠. 밑에 차량. 근데 네. 튜브라고 말씀드린 건 아까 용기 수소를 저장하는 용기를 튜브라고 아, 튜브 형태로 생겨서 주유차 같은 거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튜브 트레일러라고 말씀드린 게 아까 운송할 수 있는 그 수단이다. 그런데 그거를 500대 정도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게 큰 그 우리 유조차 그렇게 안 하고 네. 그 안에 네. 작은 셀들 그러니까 마치 그 넥소의 그 네. 액화 담는 것처럼 네. 작은 것 통으로 이렇게 쭉 깔아놓는 방식은 혹시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운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래요? 네 넥소에 들어가는 거는 네. 상당히 조회가 있네요. 넥소에 아, 들어가는 용기보다 잘못나. 용기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네네네. 그런데 왜냐하면 네. 경제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넥소의 형태의 용기면 네. 개수가 많아집니다. 들어가는 용기 개수가. 아. 그래서 긴 형태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압력을 높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700배까지 못 올라가고 탄소 섬유 가격도 비싸서 네네. 넥소와 같은 짧은 그런 그 용기 형태가 아닌 긴 형태로 지금 구축돼서 들어가고 있다.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되게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이 수소 경제라는 데서 최종 소비자가 저희가 이 수소차하고 그리고 가령 이제 가정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것들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는 비중을 저희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 이상향으로 봤을 때? 이상향으로 보게 되면 40년, 2040년쯤 되면? 수소의 비중을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은 20%까지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재생에너지 그 측면이 아니라 네. 이 수소 인프라에서 최종 소비자가 그냥 넥소 같은 수소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거랑 네. 사실 그것만이 지금 다 그 수소 경제에다 최종 소비는 아니잖아요. 네. 가정용으로든 산업용으로든 말 그대로 그 에너지 원으로 쓰게 될 것 같은데 네, 한 2040년에 어떤 로드맵에 따르면 비중이 그 비중이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이게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는 지금 수요적인 측면보다는 일단 그때까지 공급하는 물량을 526만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으로요? 네, 아니면 다 네, 그때 목표가 526만 네. 톤이 연간, 네.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네, 네. 유입할 수 있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현재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요량이 13만 톤. 근데 아, 예. 2040년 가면 연간 526만 톤 정도 소비하고 될 텐데 여기서 소비처가 어떻게 되냐면
발전형 연료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 두산 발전용. 퓨얼셀 이런 곳에서 하는 예, 예. 그 발전형 연료전지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넥소와 같은 수소 모빌리티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화되지 못했어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화시키려고 하는 게 수소 지게차도 도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소 드론도 도입이 될 테고요. 수소 드론? 네. 네. 이것들이 지금 저희가 딱 생각하기에는 도입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월마트는 물량을 이송할 때 굉장히 많이 적재해야 되잖아요. 창고에다가. 그쵸. 그들은 실질적으로 수소 지게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왜 할까요? 단가가 아직은 안 맞긴 한데 그 이유는 이들도 RE100을 시연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100%까지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뉴어블 네. 에너지 100 네 그렇습니다. 그 정책적인 규제 그것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정책적인 규제 때문에 앞으로 수요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수소 충전소 관해서 일단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방식이 오프사이트란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온사이트란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구축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오프사이트 방식은 20억 정도, 온사이트 방식은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뭐가 다르죠? 다른 면이 오프사이트 방식은 수소를 외부로부터 조달받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튜브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조달을 받는데 네. 온사이트 방식은 현지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선 가스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추출기가 붙습니다. 그 추출기의 가격이 지금 현재 일생산량 500kg 기준으로 해서 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축하는 쪽에서 좀 중요점이 뭐냐면 다시 한번 그 화면을 봐주시면 네. 일단 압축기 그리고 저장 용기 디스펜서 냉각기 이게 오프사이트 기준으로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온사이트면 여기에 이제 추출기가 하나 더 붙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산화가 어느 정도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왜냐면 국산화가 되고 대량으로 공급되면 좀 구축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맞아요. 아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현재 아직 국산화가 압축기는 아직 안 돼 있고요. 디스펜서 그리고 저장장치 여기 부분은 국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출기도 국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율이 아직 좀 낮아서 국산화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 설비를 구축하는 비용도 아끼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패키지형 모델 방안이나 이런 방안들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는 수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아니면 글로벌하게도 수소 쪽은 그쪽은 워낙 신재생에서 생산하는 네. 에너지의 단가가 낮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수소를 그린 수소를 생산한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렴하게 생산된 수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캐리어의 형태로 해서 산업이 많이 네. 발달된 지역과 그리고 신재생이 많이 보급된 지역 이쪽에서 이동 간에 그 캐리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도, 국내는 네, 유럽 아직 발전 쪽이군요. 예, 결국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까? 일본이 왜 좀 약간 수소경제 뭐 이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본이 수소경제 로드맵은 2017년에 먼저 냈고요. 그리고 네. 올해 원래 도쿄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얘네는 그 2017년에 수소 로드맵을 발표하고 추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올해 도쿄올림픽 때 작은 수소 사회를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있는 선수촌을 수소 연료 전지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로 선수들을 이송을 시키고 이런 작은 소사이어티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 지연이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본은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저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수소 모빌리티 쪽은 비슷합니다. 모빌리티 계획이나 충전소 구축 계획은 비슷한데 연료전지 부분에서 좀 저희하고 분포도가 달라요. 그 분포도가 다른 건 어떤 거냐면 네. 저희는 발전용 시장 부분이 큽니다. 근데 그쪽은 가정용 시장이 커요. 건물용 시장이 큽니다.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저희는 가정용이 왜? 우리나라는 네. 가정용의 도입이 좀 그 더디인 이유가 아파트 위주로 건축이 예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데 뭘 설치하고 이러는 건데 네, 그 아파트 조합원들 하고 이게 다 네. 거쳐야 돼서 아파트 조합원들이 수소 연료 전지를 도입하는 단가가 얼마야? 그러면 이걸로 대한 이점이 얼마야? 이걸 다 따져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좀 조금 네. 이제 성격 조금 꼬작꼬작하지만 야 그거 더 터진대 큰일 난대 그렇죠.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제 추진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저희는 공공 건축물 위주로는 지금 계속 보급이 되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는요? 네, 공공 건축물. 그래서 일본은 에너팜이라고 불러요. 수소 연료 그 발전용 연료 전지를 에너팜이라고 불러서 가정에 다 각 호마다 잘 보급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는 그 주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 발전용은 우리나라가 더 많이 그 보급이 돼 있다,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발전용에서 그러면 역시 뭐 마찬가지로 단계들이 단계별로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대략적인 거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잘하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발전 쪽에서? 발전 쪽에서도 연료전지가 그 네. 타입별로 있습니다. 연료전지가 타입별로 그 SOFC, PAFC, AFC, PEMFC 이렇게 타입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좀 용어가 네. 어려울 수 있는데 각각의 스택에 그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게 핵심 네. 부품입니다. 그 핵심 부품이 이루어지는 그 안에 소재의 다름과 그리고 작동 온도의 그 다름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두산 퓨얼셀이 일단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 보급을 많이 시켰죠. 두산 퓨얼셀의 방식은 PAFC입니다. 작동 회사마다 달라요 지금? 네,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 PAFC는 그 레퍼런스가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용화가 돼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동 온도가 150도에서 250도의 작동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SOFC라고 해서 SK건설과 미국의 블룸에너지가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블룸 SK 퓨얼셀이 SOFC 타입으로 지금 국내에 구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SOFC는 작동 온도가 1000도씨에 육박합니다. 1000도요? 예. 1000도씨에 육박하니까 안에 부품들이 내구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네요. 1000도면. 이게 뭐가 좋을까요? 효율성이 좋습니다. 아, 효율성이. 예. 네, 네. 에너지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SOFC 타입의 구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술 개발되는 쪽이 SOFC 타입으로 지금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에서 그 보셔야 될 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화면을 봐주시면 네. 이 연료 변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예전 버전이라서 35%에서 2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중이 이 셀 스택입니다. 셀 스택이 30에서 한 40%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이 국산화가 지금 진행됐고요. 네. 셀 스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현대모비스입니다. 연료전지 스택을. 그럼 그 현대모비스의 연료전지 스택을 이용해서 발전용 연료전지를 만들면 위에 보시다시피 PMFC 방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어려운데 네. 혹시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하나로 표준화가 됩니까? 아니면 이 여러 방식이 같이 공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방식이 같이 공존할 것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주된 방식은 이 SOFC 그리고 PAFC, PEMFC 이 세 종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가장 좋은 게 이제 SOFC인데 SOFC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도씨에 육박하는 네네. 온도에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안에 부품이 네, 세라믹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라믹 재질로 된 부품을 내재화시킨 업체가 기술적 우위에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수소 관련된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들어봤는데 네. 어떻게 이 수소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이제 나머지 다 털어주고 가시죠 이제. 제가 그래서 아까 네. 너무 모빌리티 쪽을 안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제가 수익성 분석을 했었을 때 네. 아직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커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점이고요.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는 이 좀 구축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오프사이트 방식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이 오프사이트 방식으로 구축할 때 구축을 하는 사업자나 아니면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이런 사업자들을 만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발전용 연료전지적인 측면에서는 연료전지에서도 핵심 기술을 그 내재화시킨 아까 말씀드렸던 셀스택이 핵심 기술이니 네. 이 셀스택을 내재화해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 위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저 우리 이상현 수석 연구원께서 리포트를 쓰셨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쓰신 그 거기에 네, 들어 있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 보고서를 좀 주시면. 네. 예. 네. 저희가 같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해. 왜냐면 이제 이거 이 주말에 나가긴 하지만 딱 해도 이게 딱 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쭉 또 공부를 하신 다음에 네네. 하시라고 아마 종목명은 말씀을 좀 안 하시고 아마 좀 읽어보시라고 그러는데요. 네. 메리츠 증권에 가시면 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 김하중 저 매니저께서는 네. 많은 고객분들 만나실 텐데 ESG 트렌드에 대한 관심도는 높습니까? 아니면 이것 역시도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ESG 중에서 네. E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E에 대해서는? 네. 네. 사실 ESG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좀 오래된 트렌드인데 그 G, 뭐 거버넌스 이런 거는 아시는 것처럼 말은 많이 하지만 조금 와닿게 이해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별로 네. 없고요. 소셜 이것도 이제 좋은 말이지만 돈 안 될 것 같고 네. E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환경, 규제든 뭐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몇 가지 그 기후 조약 네. 맞나요? 이제 그런 것들 막 생기고 하니까 말 그대로 정부가 밀어주는 섹터니까 일종의 테마로서 당연히 관심들은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가지시고 계시죠. 이상은 수석 연구원 얘기는 테마 정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저도 약간 오해를 했던 게 약간 네. 수소 이랬을 때 수소차 이래서 좀 이렇게 모빌리티에 굉장히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테슬라냐 니콜라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예. 오해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제가 많이 좀 풀었던 것 같고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포커스도 조금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전체 그 수소경제라고 하는 굉장히 큰 것 중에서 너무 모빌리티에 저희가 저는 좀 그랬습니다. 그게 당장 이제 우리 눈에 좀 보이는 거니까 네, 그렇지. 네, 네, 네. 자 오늘 우리 ESG 특집 오늘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죠? 네, ESG 특집 3탄으로 수소 이야기 한번 쭉 해봤는데 어쨌든 우리의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미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들을 또 잘 찾아보고 어떤 효율성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려고 했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상현 수석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하중 어떠셨어요? 매니저님 오늘 처음 함께 하셨는데 같이 질문도 하고 하니까 네. 아, 좋습니다. 답변을 하실래요? 질문을 하실래요? 앞으로 둘 다 할까요? 아니 근데 네. 사실 이 수소 제가 너무 공부를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정말 바다 젖고 막 하느라고 저도 네. 포화 상태인데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네. 나도 그랬는데 아니구나 요거 하나라도 제가 도움 됐으니 오늘은 참 보람이 있다. 작은아마.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현직에 계신 분들이 같이 저희랑 함께 질문해 주시는 이 형식 자체는 뭐 굉장히 좋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네. 왜냐면 또 질문을 받기만 하다가 이렇게 질문하려면 좀 어색하긴 한데 워낙 또 금방 적응하시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김하중 매니저님도 종종 앞으로 이 옆자리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